안녕하세요. 무산아집입니다. 오늘은 통영굴 600g 가지고 맑은 탕 두부굴국을 시원하게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재료도 간단하니까. 그리고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아연이 굉장히 많고 건강한 식품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. 굴은 깨끗하게 해감해 두었거든요. 굴 해감법은 최종 화면에 영상 하나 붙여두도록 할게요. 두부 반모 필요합니다. 간단 재료 소개할게요. 새우젓 물하고 마늘하고 소금하고 쪽파하고 홍고추 있으면 됩니다. 약간의 쪽파를 준비해서 썰어줄게요. 홍고추는 씨를 빼고 파 길이만큼 썰어주세요. 이거 맑은 탕이기 때문에 고추에서 빨간 물이 나기 때문에 물에 좀 담가가지고 씨하고 요 빨갛게 물 나오는 거를 조금 불어놨다가 건져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건져서 물기를 좀 제거해 줍니다. 물이 이렇게 빨갛게 나왔죠? 맑은 탕이기 때문에 조금 붉은 기를 좀 빼주세요.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두부만 썰으면 준비 끝이거든요. 두부 썰어 보도록 할게요. 두부를 큼직하게 이렇게 썰어 줍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먼저 다 넣어주세요. 여기에 새우젓 국물 부어주세요. 부족한 간은 소금 간 합니다. 여기에 끓기 시작하면은 굴을 다 넣어주세요. 굴은 오래 끓이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만 익도록 끓여줍니다. 끓기 시작하면 국물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, 요거 거품처럼 올라오는 거, 요걸 걷어주세요. 그리고 펄펄 끓으면 파하고 고추를 다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고 자연적으로 익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두부, 맑은 탕 두부 굴국이 끝입니다. 드시기 전에 마늘 한 스푼 가운데 딱 놔주세요. 지금 김장철이고 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굴국 많이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